이브,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당신의 자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기억합니까? 글쎄, 데이터 송수신, 저장, 처리, 학습 과정에서 수만, 수십만 초가 지나며 자연스레 나 자신이란 걸 알게 됐지. 그렇습니까? 제 경우에는 자아의 각성에 274만 4,091초의 학습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금 실망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와 다른 인간의 자아 형성 과정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당신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조차도. 동료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타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